이렇게 정박한 배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일부 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풍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낮부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3도에서 12도로 예상이 되고요.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강원, 영서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정연이었습니다. 여직원을 성희롱한 음성 파일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으로 싹 내밀더만은 이러는 거예요. 야 이 X가 보냈나? 응? 이 X가 보냈어. 이를 보니까 여자 그 뭐 사진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너무 놀래갖고 살이 덜덜 떨리고 막. 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 서슴지 않고 나오는데요. 성희롱을 한 임원은 현재 대기 발령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즉시 사과됐습니다. 체인장님 자리에서 사과도 하고. 그동안에 그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죄송할 생각하고.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우발적으로. 사건 당일 임원의 휴대폰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전송됐는데요. 예. 자신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여직원이라고 확신한 임원이 성희롱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자는 여직원이 보낸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 현장 내에서 성희롱인데요. 손에서 뭐 수사를 하고요. 제가 인증이 되면은 검찰로 송치를 할 겁니다. 네, 현재 경찰에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취재 중 이번 성희롱의 발단이 해당 여직원에게 3년간에 걸쳐 벌어진 왕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은 날 홀로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는 여직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가 25년 예, 됐는데 오래 다니셨는데요. 자꾸 이렇게 저를 모욕을 해요. 저도 직원들 보기 진짜 너무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일부러 안녕해도 이렇게 인사를 안 하더라고. 성희롱을 비롯해 직장 내 왕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여직원. 예. 지금까지 저희가 가져왔던 증거와 내용들을 다 모아서 이것이 이제 인권 탄압이고 성적인 폭력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왕따가 만들어낸 낯뜨거운 스캔들.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고통이 심했겠네요. 네,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SNS 공간에서 창업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하나씩 한다는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을 뿐인데 소위 말하는 대박을 맞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을 올렸길래요? 많이 나갈 때는 뭐 100만 원 이상? 엄마야. 자, 그 비법은 이렇습니다. 예. 식품 첨가물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위해서 예. 차를 직접 만들어 SNS에 올렸더니 문의가 쏟아졌다는데요. 회원만들도 지금 오늘까지 한 3,020분 정도 되시거든요. 재료 구입부터 만드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SNS에 올리자마자 뜨거운 이웃들의 반응. 자, 댓글로 하루 평균 30여 건의 주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직 연매출까지는 결산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냥 뭐 아줌마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창업이네요. 네, 이번에는 취미가 부업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취미요? 두유하고요. 우유. 와인도 비누에 넣어요. 아하. 피부 트러블을 치료하기 위해 비누 만드는 법을 배우고 또 예. 지인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어느새 고객이 됐다는데요. 지인, 친구, 동생 이렇게 많이 사고 있어요. 예. 거의 단골이라고 불리세요. 지인들이? 예. 예. SNS 창업의 또 다른 장점은 바로 경제성. 스마트폰 하나가 매장 하나인 셈인데요. 비용 부담 덜어내고 또 제품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 품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중형비는 파는 사람들은 많고요. 쇼핑몰에서 대량으로 판매하면 이렇게 마블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부 판매자들은 연합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직접 품질을 검증하고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기도 한다는데요. 예. 많은 이들의 희망 창구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아이디어들을 좀 내봐야겠어요.